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문대기 판비안 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2월 1일자 팔레온 고 형사 모태 투숙객과 퇴거 불응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9350 판결입니다.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즉 마약 사건이죠. 그 다음에 퇴거 불응. 피고인이 여기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그래서 피고인은 2022년 9월 20일 날 16시경에 모텔에 투숙을 합니다. 그리고 퇴실 시간은 다음 날 12시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다음 날 오전에 객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투숙객의 항의를 받게 되자 그 모텔 주인이 112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12시가 되니까 12시에는 나가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경찰관이 11시 14분경에 출동을 해서 피해자 이제 설득을 하고 뭐 무슨 일이냐 물어보고 했는데 얘가 횡설수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시가 지나게 되니까 자 그러면 퇴진이 됐어요. 일단 나가라 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횡설수설 하면서 객실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시가 지난 후에 한참 후인 14시 50분경 한 3시간 가까이 지난 뒤에 피고인을 퇴거 불응의 현행범으로 경찰이 체포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한 이제 판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체포를 하고 나서 보니까 마약인 걸로 추적이 돼서 마약 검사를 했더니 마약이 발견된 걸로 추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퇴거 불응죄가 되면 체포가 적법하게 되고 적법한 체포 하에서 마약 검사를 했다면 그거는 이제 마약 검사의 유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퇴거 불응죄 현행이 아니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거죠. 모텔의 퇴실 시간이 지나도 나가지 않으면 퇴거 불응이 되는가? 그럼 퇴실 시간이 지나면 다 퇴거 불응이 되나? 이게 문제 되는 거죠. 대부분 뭐라 하냐면 숙박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고객이 관리자 등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퇴거 불응죄는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숙박 계약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실내 구조, 개별 객실을 점유하게 된 경위라든지 시간, 경과 여부 또는 퇴거 요구의 사유 등을 비추어서 전체 숙박 업소에 대한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투숙객에 대한 퇴거 불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펜트하우스, 그러니까 한 층을 전체를 쓰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안 나갔다고 해서 이것이 숙박업소 전체에 관한 주거 평온을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퇴거 불응이 되게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그 구조라든지 개별 객실 그 객실 점유 과정 또는 경과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 비춰서 이 사건에서는 아무래도 퇴거 불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수의 객실이 연결되어 있고 다수는 투숙객에게 항의를 받고 있고 충분한 시간이 경과됐고 또 이 모텔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빨리 나가지 않으면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퇴거 불응죄 성립할 수 있고 퇴거권 체포 적법하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 퇴거 불응죄의 적용에 있어서 숙박업소는 특별한 사정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숙박업소에서도 단순히 나가지 않는 것으로 바로 퇴거 불응이 되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사정이 추가되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업소의 구조라든지 점유 경위, 퇴실 시간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는지를 고려해야 되고 또 피고인의 마약 투약 등으로 횡설수설을 했는데 아마 퇴거 불응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체포 자체가 부적법하게 될 수가 있고 결국 마약 관련 증거 등이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퇴거 불응 현행부 체포가 적법했기 때문에 나머지 체포 마약 범죄도 다 유죄가 인정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